헤비메탈 밴드를 하고 네. 나중에 이제 92년에 솔로 앨범을 내요. 네네. 제가 쓴 곡이 이렇게 많은데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돈이 어디 있어요. 그래서 그 제작자를 찾았는데 네. 그 현재 가요 상황이 좀 이 곡들은 다 좋으나 안 맞다. 트렌드 약간 하나 맞는 좀 약간 좀 한국의 정서에 맞는 약간 좀 이렇게 마이너풍의 뭐가 약간 슬픔이 스며 있는 어. 예. 발라드스러운 거기 아 그거 아니면 좀 힘들겠는데 시작이 갑자기 막 무산될 위기에 그래서 잠깐 속상해서 맥주 한 잔 딱 먹는데 그 멜로디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와서 제가 최종에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들려줬어요. 네. 근데 어 이거 대박이라고 되자고 그게 대답은 없네요. 그러면 당시에 진짜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잖아요. 네. 당시에 뭐 어떤 인기를 누리셨는지도 알려주세요. 100만 장이 넘게 팔았어요. 그리고 음반이요? 네. 당시 제가... 100...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때는 아무래도 그 현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현금으로? 네, 현금을 해서 라면 박스 있죠? 라면 사과 박스인가 라면 박스인가 제가 거기다가 예. 만 원짜리 지폐를 딱 총총이 월급으로? 다발로 예. 네.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툭툭 쳤던 걸로 기억이 나요. 한 달에 한 번씩? 이번 달은 이거다. 이번 우와. 달은 이번 달은 두 개짜리야. 와. 와.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. 네. 자, 그러면은 뭐 저희가 92년을 김종서의 해로 만들었던 이 노래를 들어봐야죠. 네. 근데 노래 듣기 전에 네. 주희. 네. 어? 진행시켜. 이게 뭐야? 모나코. 아, 모나코? 바야흐로 1992년 저의 제대된 날 라디오에서 종서 형님의 대답 없는 너가 흘러나왔습니다. 배웅해주던 후배 병사들이 떼창을 불러줬죠. 이날 이후 저는 모든 앨범을 다 구매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형님을 홍보하고 다녔습니다. 이렇게 하면 너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누구야? 형님 이제 저의 사랑에 대답 없는 너로 응답해주세요. 모나코.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뿐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준 말에 없는데 God bless you!